봅시다.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우리 고객님. 오늘 날짜가 벌써 8월이 다 갔네요, 그죠? 오늘 정수기 필터 교체, 맞죠? 응? 네, 오늘 정수기 필터 교체 제가 다 해드렸고요. 아까 저랑 같이 물잘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그거 확인 잘 하셨다고 이쪽에다가 사인 한 번만 여기. 사인도 되게 멋있으시네. 네, 그러면 다음 필터 교체는 3달 뒤 제가 요맘때쯤에 다시 또 문자를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계획을 잡는 걸로. 괜찮으세요? 네, 고객님, 필터 완료. 근데 고객님, 얼굴에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완전 기력이 다 빠졌는데, 뭐 봐. 얼굴에 막, 얼굴 전반적으로 지금 푸석푸석해. 왜 그래요? 잘못 쉬어요? 힘들겠다, 그죠? 그럴 때는 얼굴을 좀 쉬어줘야 되는데 화장 같은 거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계획 있고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클렌징이라도 확실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화장 안 하고 피부가 쉴때 확실하게 쉴수 있도록 클렌징 잘 하고 있어요. 아니, 마침, 또 마침 우리 회사에 얼마 전에 클렌징 제품, 신제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고객님 얼굴 상태를 보니까 제가 딱 그게 생각이 나네. 그게 굉장히 입소문이 지금 파다해가지고 지금 다시 막 재고 새로 들어오고 이런 굉장히 핫한 신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뭐안 바쁘시면 테스트라도 뭐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손등이랑 볼 요런 쪽에 살짝 어때요? 괜찮아요? 그쵸? 얼마 안 걸려요. 그냥 잠깐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몇개 잠깐 보기만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테스트 제품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이거 하면서 잠깐 수다 좀 떨어요. 고객님, 그럼 저희가 세팅을 좀 잠깐 하고 할 테니까 괜찮으시면 저물한 잔만. 시원한 걸로. 저희 정수기 물. 고맙습니다. 제가 빨리 그럼 세팅해서 보여드릴게요.
정수기 물맛이 진짜 좋네요. 그래서 오늘 고객님 클렌징 테스트 해드릴 때 사용할 화장수 테스트지만 고객님 얼굴에 닿을 거니까 제가 좋은 걸로 꺼냈어요. 이건 제가 손 닦을 수건이고, 요게 이렇게 오늘 고객님 얼굴이랑 손 닦아드릴 수건 요거랑 이렇게 해서 요거 클렌징 티슈도 같이 고객님은 클렌징 오일 쓰세요? 사실 클렌징 오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안 쓰시는 분들이 많죠. 그냥 클렌징 하고 하시는데 얼굴에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기름이 끼잖아요, 그죠? 여기 이런데 이런 틈에 기름이 낀단 말이죠. 그리고 화장품 자체에도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일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오일은 오일로 지워지시는 거 아시죠? 클렌징 오일 한번 하고 그리고 클렌징 폼이나 그런 걸로 넘어가는 게 좋죠. 요건데
발사가 좀 심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흘러요. 클렌징 오일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바르자마자 바로 이렇게 해줘야 돼. 바로 이렇게 쓱쓱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무리 없이, 그죠? 지워준 다음에 진짜 좋아요. 그쵸? 맡아보세요. 상큼해. 상큼한 과일. 깔끔하죠? 이거 만져보시면 오히려 피부가 부들부들하지, 전혀 자극을 안 받아요. 이게 너무나도 순한 올 내추럴 제품. 고객님 손에도 한번 해드릴까요? 저는 이거 향이 너무 좋아. 제가 이번에 조금 더 강력한 걸로 이렇게 해서. 아, 됐다. 요 립스틱이 좀더안 지워지죠? 여기 고객님 손에다가 먼지 해주면 그쵸, 싹 지워지죠. 이 제품은 제가 추천을 드리면 다 고객님들이 다 찾으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재구매하시고 싶으시다고. 그리고 워낙 순한 제품이고 향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막 잘 안 맞는다고 하는 고객님도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실제로 클렌징 오일 하실 때도 이렇게 화장 지우고 바로 닦으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마사지 하듯이 얼굴 곳곳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한 번, 두 번. 물 쓱 하니까 어때요? 싹 빠지죠, 오일이. 전혀 안 끈적거리지 않아요. 괜히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손 주세요. 어때요? 향 맡아봐요. 달겠었죠? 제가 이 향을 진짜 너무 좋아해요. 정말 딱하고 나면 상큼해지는 그런 향. 그래서 화장 처음에 하면 굉장히 좋은 클렌징 오일 제품. 첫 번째 제품이 저거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게 고객님, 지금 손에다가 바르고 싶고 했으니까 제가 핸드크림 좀 발라드릴게요. 다시 손 좀 줘보시겠어요? 손도 이쁘셔라. 이 향 좋아요. 벚꽃향인데. 맡아봐요. 좋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해주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눌러주면 피로가 풀린다. 아파? 이거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면 몸이 지금 쉬어야 된다는 건데. 오늘 저거 하고 나면 좀 푹 쉬어요. 이제 다음 제품은 요 볼 쪽에다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얼굴에도 한번 대봐야 되니까. 요건데 요거는 클렌징 폼 제품이에요. 근데 밀크 테라피 버블 마스크라고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얼굴에다가 클렌징을 하면서 마스크팩 기능도 있어서 마스크팩도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걸 하면 되게 피부가 뽀얘져요. 뽀얘지고 뽀샤시해지는 기분? 요거를 하기 전에 고객님 얼굴에다 낙서를 조금만 해도 돼요? 요것만 할까? 아이라이너거든요. 잘 안 지워지는 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이고, 같이 발랐더니 손이
고양이 같아요. 상태에서 밀크테라피 좀 얼굴에 해볼게요. 요거는 클렌징 솔로 해볼게요. 이건 흔들어줘요. 거품이 잘 날라면 제품들이 다 미압 조작이네. 얼마 안 되나? 조금 더 할까요? 제가 특별히 더 많이 짜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고객님, 지금 바른 볼 쪽에다가 살짝 해볼게요. 자, 보시고 이쪽부터 제가 다른 데 묻을까봐 넓기는 안 했어요. 거품이 워낙 아직도 거품이 이렇게나 많이 평소에 하실 때는
마스크팩 한다는 느낌으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유 이거를 닦아볼게요. 잠시만 계세요. 지금 어푸어푸 할수 없으니까 제가 클렌징 워터로 닦아드릴게요. 잠시만요. 클렌징 워터. 품이라서 조금 많이 한번 더. 하나, 둘, 셋. 반대편도 클렌징 보실래요? 일단 어떠세요? 괜찮죠? 싹 깔끔히 지워지고 보시다시피 아니 느끼시다시피 그렇게 땡김 현상도 심하지 않아요. 뭐, 한번 해서는 알수 없지만, 계속 사용하면, 굉장히 피부도 뽀샤시해지고, 반응이 되게 좋은, 그런, 클렌징 제품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게 이제 두 번째 제품이고, 저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제가 고객님한테, 추천을 드리려고 했던 그런 클렌징 제품은 나온 지한 2주? 2주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갓 나온 신상 클렌저 제품인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벌써 재고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다시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 제품인데
성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제품. 부티크 클렌저 로즈라고 로즈 장미에서 나온 추출물 같은 거를 많이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클렌징이랑 마사지랑 같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벌써 보이시죠? 테스트도 거의 다 썼어요. 짠, 향은 좀 독특해요. 맡아보실래요? 그쵸? 독특한데 나중에 계속 생각난다. 되게 중독적이야. 그래서 요거 할 건데 이번에는 분칠을 좀 해볼까요?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어디 갔어? 그러면 요거 물방울 쿠션으로 해볼게요. 붙여가지고 똑같이 볼 쪽에만 다시 할게요. 볼에다가 많이 안 하고 조금만 할게요. 클렌저 제품은 해볼까요? 요거는 이렇게 약간 제품 자체가 이렇게 물렁하진 않고 좀 꾸덕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타입의 제품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원래는 얼굴에다가 바로 데려도 되는데 또 그래도 고객님
소울을 이용해가지고 아까보다는 조금 더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죠. 이거는 문질 할수록 거품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고객님 얼굴에다 한번 해볼게요. 요쪽부터 이렇게 문질 이렇게 문질 되셨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리고 이제 고객님 얼굴에 있는 것 좀 닦아볼까요? 요거는 뭐 그렇게 거품이 많은 게 아니니까 클렌징 티슈로 해가지고 한 장 더 써야겠다. 되셨어요. 이걸로 한 번만 톡톡 하게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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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뭔가 좀더 피부가 쫀득쫀득해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진짜 아이고 이게 열려있네. 진짜 인기가 좋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강추해드리지 않는데 정말 이건 강추합니다. 저도 요 며칠 사이에 이거 신제품 받은 이후로 쓰고 있거든요. 다음날 화장도 너무 잘 먹고 피부도 이걸로 마사지를 쫙 해주고 닦아내리면 뭔가 딱 피부가 정돈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원래 피부도 너무 또 아무리 좋은 거라지만 클렌징도 하고 얼굴보도 바르고 마사지도 하고 팩도 얹고 이렇게 맨날 하면 피부에도 또 안 좋은 거 아시죠? 자극돼가지고. 근데 요거는 클렌징이랑 마사지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객님 얼굴에 이거 좀 발라드릴게요. 이거 얼굴 볼 쪽에다가 좋은 제품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쭉 원래 이거 눈에다 바르는 건데 제가 특별히 볼에다가 촉촉해지라고 그리고 이쪽도 촉촉촉 고보습 촉촉촉촉 선크림도 발라드릴까요?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의 결정은 하셨어요? 뭐 끌리는 거 있어요? 마지막 거? 신제품? 그죠? 저도 그게 고객님한테 맞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뭐, 클렌징 오일은 안 하시고. 요거.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에. 일단 저 제품부터 써보고. 다음에 또 생각해봐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재고가 아직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재고 들어오는 대로 여기 주소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계좌이체. 계좌이체가 편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계좌
보내드릴 계좌번호 써서 고객님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걸 일단 제가 후딱 치우고 그 다음에 예, 그래요. 아 고객님 괜찮으시면 저 물 한 잔만 더 갖다 주세요. 여기 있어요. 물. 물컵 요거 쓰세요. 네, 요거. 네, 감사해요.